자, 엑서사이즈입니다. 스튜던트, 그죠?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스튜던트라고 하는 투필 데이터 타입과 스튜던트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자, 펑션을 하나 합니다. get student in class year 해서 특정 연도에 속하는 학생들의 리스트를 뽑아볼 수 있는, 그죠? 뽑아볼 수 있는 그런 펑션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 student list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student list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수정할 것도 없네요. year 있으니까 여기 있는 year 그대로 쓰면 됩니다. year 쓰고 그리고 지금 학생은 빌과 메리밖에 없는데 빌과 메리 외에도 존이라든가 앨리스라든가 몇 명을 더 추가를 해서 그래서 특정 연도에 속하는 학생들만 리스트에서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작성해보라는 것이 1번 연습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 연습 문제예요. 2번 연습 문제는 뭐냐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get highest GPA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다고 합시다. 앨리스, 밥, 찰리, 데이브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중에서 GPA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뽑아볼 수 있는 펑션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게 2번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다시 방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